와우, 부러워. 아, 오늘은 날씨가 좋아서 좀 자전거를 이렇게까지 흙이 튈지 몰랐는데, 아, 오늘도 지금 보면 난리가 났죠? 아, 이 속이랑 봐봐. 미치겠다, 진짜. 휠도 굴고. 아, 진짜. 아, 이게. 아, 오늘은 진짜 깨끗하게 탈 줄 알았는데, 아, 미치겠네. 아, 제가 이렇게 더러워지면 조금 세차하는 방법을 알고 있거든요. 아, 지금 너무 더럽죠. 이거는 물티슈로 닦거나 이렇게 해서 지금 해결될 상황이 아닙니다. 이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목욕탕에 들어가서 샤워기 물로 좀 뿌려주는 게 가장 좋거든요. 샤워기를 좀 세게 해가지고 물로 뿌려줘서 청소하고, 비누 거품으로 살짝만 닦아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.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좀 더러워진 김에 자전거 세차하는 거 영상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때마침 와이프도 집에 좀 없고 하니까 제가 이거 가지고 올라가서 어떻게 집에서 세차하면 가장 빠르고 또 깨끗하게 세차를 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께 세차 컨텐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다행히 지금 와이프가 없어가지고 화장실까지 진입을 했습니다. 일단 이런 건 좀 뗄게요. 요거랑 불박은 좀 뗍니다. 불박은 좀 떼요. 왜냐하면 이거 뭐 방수 다 되는 건데 그래도 떼고 하시는 게 좋겠죠. 아무래도 샤워기를 베이비 샤워기라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잖아요. 뭐 이런 거 있으시면 좋죠. 이런 거 이렇게 좀 센 거 이렇게 센 걸로 해가지고 일단 자전거를 할 때는요 위에서 아래로 이거 먼저 여러분들이 그렇게 겁을 먹으실 필요가 없는 게 자전거는 다 비 맞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나와 있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너무 그렇게 겁내하실 필요 없어요. 그냥 센 비를 좀 맞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 대신에 이렇게 뿌리면요 여기 지금 손 안 닿는 곳에까지 이렇게 있는 모래들을 좀 쉽게 이렇게 뗄 수가 있어요. 이걸 뭐 물티슈 같은 걸로 닦으려고 그러면 아주 뭐 한두 것도 없겠죠. 이런 부분 특히 이렇게 슈퍼스트 뒤에도 그렇고 지금 제 안장 같은 경우는 이거 3D 안장이라 이 소재가 조금 들어가거든요. 이런 부분도 이렇게 좀 힘들어 좀 편하죠. 가능하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비를 맞듯이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. 비를 맞듯이 이렇게. 근데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조금 그 손으로 좀 한 것보다는 물티슈나 이런 걸로 한 것보다는 훨씬 모래나 이런 게 좀 잘 떨어져요. 글러브 같은 부분도 맞죠? 자, 이렇게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좀 드레일러 있는 부분도 그죠? 이런 부분도 사실 조금 물티슈로 하면 청소가 힘들어요. 이렇게 이 정도만 하고 그 따로 비누칠 같은 거 안 해줘도 됩니다. 모래만 떨치는 게 오케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이제 밖에 가지고 나가서 체인이라든가 이런 거는 체인 오일도 좀 발라주고 이렇게 관리를 해야겠죠. 말린 다음에요. 먼저 말린 다음에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. 아, 진짜 속이 다 편하구만. 이렇게 청소하기 좀 힘든 부분까지 물로 깨끗이 뿌려줍니다. 다행히 저희 집 물줄기는 좀 센 편이라 다행히. 야, 이거 뚫리지 않다, 이거. 좋네. 물이 뽕뽕 뚫려갖고 물이 다 빠져.
뒤에 다리야 쪽도 엄청 튀겨가지고, 특히 이렇게 이쪽 많이 튀기거든요? 이렇게? 그런데 손 잘 안 들어가니까. 어? 어? 뭐지? 와이프 왔나? 오빠, 나 왔어. 아니, 아니, 나 지금 샤워하고 있어, 샤워하고 있어. 오빠, 뭐해? 잠깐, 아니, 샤워하고 있어. 아니, 오빠, 이거 뭐 하는 거야? 아니, 나. 아니, 바닥이. 아니, 나 이거 좀 컨텐츠랑 좀 하느라고. 아니, 나 원래 그냥 안 하는데, 별로 안 들어와. 어? 아니, 별로 안 들어와. 알았어, 이미. 이미 다 끝났어. 알았어. 아니. 다 치워놓고 나와. 아니, 왜 빨리 왔지? 아씨, 참 됐다. 아, 진짜. 왜 빨리 온 거야?